2024년 7월 2일. 잘 갔다 와. 짐 싸놨으니까 그거 들고 갔다 오면 돼. 어, 잘 갔다 와. 옷이 안 맞아. 아, 그 안에 옷 다 넣어놨어. 내 옷이 안 맞아. 아, 다 맞아, 맞아. 크레이지 가이지는 6개월 만에 키르기스탄으로 트레킹을 떠납니다. 이번에 가는 나라는 여행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거기다가 영어가 통하지 않는 나라라서 의사소통이 가장 문제가 될 듯합니다. 이번 편은 아무래도 키르기스탄에서 바디랭귀지로 살아남기가 되지 싶네요. 첫 번째 미션은 공항에서 예약한 호텔까지 택시 타고 가기입니다. 이 나라에는 얀덱스코라는 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카카오 택시 같은 겁니다. 환전을 하고 유심을 구입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택시 이용하라고 해서 얀덱스코 이용한다고 했더니 같은 금액에 해주겠다고 해서 이 남자의 택시를 탔습니다. 두 남자는 이때까지는 사기당한 줄 몰랐습니다. 호텔에 도착하니 4배의 가격을 달라고 합니다. 첫 번째 미션인 바디랭귀지로 호텔까지 택시 타고 가기 실패입니다. 네팔에서도 첫날 인력거에 사기 당하더니 이 나라에서 또 사기를 당하는 두 남자. 과연 이번 여행 아무 일 없이 잘 할까 걱정입니다. 키르기스탄에서 맞이하는 첫날 아침입니다. 키르기스탄 수도인 비슈케크에서 4,000m급 설산이 보이네요. 오늘은 아침 8시에 카라콜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가무스에 다 부서. 몸무게보다 좋아? 난 지금 내 팔보다 좋은데. 두 남자는 아침밥 앞에서 어제 사기당한 기억이 리셋되었나 봅니다. 밥만 주면 행복해하는 남자들입니다. 두 번째 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트레킹 시작점인 카라콜까지 바디랭귀지로 택시 타고 가기입니다. 지금 타고 있는 택시 운전기사님의 이름은 세르게이입니다. 당연히 영어 못합니다. 두 남자는 영어가 안 되는 나라에서 답답해 죽으려고 합니다. 카라콜로 가기 전에 브라나 타워에 들렸습니다.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서 기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Yeah. 500 som pictures. 500 som? Yes. 500 som? Yes. 드론 날려면 500 som. 야비야비야 오케이. 드론은 500 som. 입장료는 220 som. 그러니까 1인당 입장료가 220 som. 그다음에 yeah. 드론은 yeah. 500 som. 500 그래서 som. 두 사람 하면 990 som이네. 아, 940 som이네. 그래서 한국 돈은 얼마야?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얼마인지도 모르고 막 주는 이 남자. 이러니 택시 사기당하지. 그래도 여기에서는 영어가 통해서 바디랭귀지를 안 하는군요. 940송? 14,100원? 땡큐. 일본. 응? 일본. No.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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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픈 타워 오픈 뮤지엄 오픈. 응? 오케이, 땡큐. 이 타워는 원래 높이가 45m였지만 지진으로 무너져 25m로 재건을 했다고 합니다. 동서남북 길이 있어 실크로드 상인들의 이정표 역할도 했고 이곳에서 기도를 하기도 했으며
밤하늘의 천체를 관찰했다고 합니다. 이 남자는 음료수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 무사히 살 수 있을까요? 이 남자의 바디랭귀지가 흥미네요. 물 먹자 그냥. 키르키스 에라디스트 수로추 이세노프 사. 이 나라에서는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구글 번역기가 없으면 힘이 듭니다. 브라나 타워를 나와 차로 4시간 거리인 이시쿨 호수 남부에 있는 만질리아타라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점심을 먹으러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과연 두 남자들은 이곳에서 무사히 음식 주문을 할 수 있을까요? Yes, we're correct. 역시나 의사소통이 불가한 상황이군요. 꼬풍가게랑 시켜놨어. 요거랑 요거 시켜놨어. 오케이. PD는 손짓 발짓을 해가며 음식 주문을 마쳤습니다. 이게 빵이잖아. 어, 이거 맞지? 뭐 감자 들어가고. 어, 디스. 원 투? 형 어떻게 할래? 하나 시켜서 받는. 어, 원. 러시아 말을 못한다고 겁낼 것 없습니다. 초급 영어와 손짓 발짓만 있으면 식량을 얻는데 문제 없어 보이네요. 차 마시려. 차 마셔볼까 이거? 일단 두 남자는 비타민 차와 음식들을 주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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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카드라는 말은 용케 듣고 결제를 합니다. 이 정도면 이번 여행은 눈치로 생존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1020솜. 이게 1020솜이었잖아. 한국 돈 얼마인지 알아? 이게? 13,000원? 어, 15,300원. 어, 대박이네. 어, 대박이지. 성인 남자 3인 분량에 15,300원이면 괜찮은 가격입니다. 몽골 맞나? 어. 몽골에서 먹던 그 맛나? Yes, yes. 입에 맞아? 맛있어? 괜찮아? 응. 이것도 먹어봐, 이건. 볶음밥. 그래서 케첩을 사오자로 했던 거. 두 남자는 키르기스탄에서 처음으로 현지 음식을 접하는 거라 조심스럽습니다. 괜찮아? 그냥 볶음밥이지. 요거는 나도 맛도. 별로야. 이건 별로야. 볶음밥은 괜찮고.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응. 좋아 좋아. 이거 잘하는 데가 맛있대. 몽골보다 100만 배. 몽골보다 100만 배나? 어, 진짜. 와, 이 빵 이거 대박인데요. 또 가면은 요구랑 요구랑 요구랑은 주식이래. 이거 정말. 허기를 채웠으니 다시 출발합니다. 두 남자는 차를 타고 가면서 이 나라에 반했습니다. 오른쪽은 네팔 풍경이 펼쳐지고 왼쪽으로는 몽골의 넓은 초원과 산이 펼쳐져 있어서요. 현재 위치는 이쯤 됩니다. 슬슬 차를 타는 게 지겨워질 때쯤에 이시쿨 호수 부근에 마을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이 길로부터는 이시쿨 밑으로 저 앞에서 가다가 좌회전할 것 같아요.
이제부터 지구의 오른쪽 눈이라고 불리는 이시쿨 호수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시쿨 호수 남부 마을인 카라콜까지 계속 가야 합니다. 이시쿨 호수 뒤에 있는 천산 산맥과 거기에 걸려있는 구름이 한 폭의 그림입니다. 천산 산맥과 이시쿨 호수의 풍경을 감상하다 보니 두 번째 목적지인 만질리 아타에 도착했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영어 설명이 된 간판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비망자는 여기서도 눈치껏 구경하고 와야 하나 봅니다. 아, 여기가 이 지점들이 물이 나오는 포인트구나. 이곳은 신성한 샘이 있는 곳이며 석기시대 암각화, 중세 건물 유적, 신성한 불교 기문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8개의 신성한 버드나무가 이곳에서 자라며 그 근처에는 기적의 샘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각 샘마다 고유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샘은 아이를 가지게 해주고, 어떤 샘은 신장, 어떤 샘은 생명 연장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생명 연장의 꿈을 안고 샘을 찾으러 떠납니다. 어깨가 무거워 보이는 남자. 지금 저 남자는 몸과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담당 PD는 남자의 반대 방향으로 샘을 찾으러 떠납니다. 하지만 이 남자들에겐 하얀 건 글씨요, 파란 건 판자입니다. 이곳에서 이 남자들은 까막눈입니다. 샘 하나를 찾았지만 물은 말라 있습니다. 역시나 이곳도 물이 말랐습니다. 피디어 남자는 몇 개의 샘을 더 찾았지만 샘이 말라 있어 가족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다음으로 들를 곳은 스카즈카라는 곳입니다. 야. 스카즈카는 현지어로 동화라는 말입니다. 동화처럼 아름답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스카즈카는 날씨, 얼음, 바람, 물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계곡입니다. 이곳 전설에 따르면 아름다운 소녀가 살았는데 7개의 머리를 가진 용이 사랑에 빠졌고 그녀에게 결혼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용은 혼란스러워서 계곡을 저주했고 한 달에 한 번 보름달을 맞이하여 우물에서 물이 올라 계곡을 범람시킬 것이라고 말하고는 깊은 잠에 빠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보름달이 다가올 때마다 황금 뚜껑으로 우물을 덮기로 결정했고 보름달이 뜰 때마다 교대로 보초를 서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잘 되었지만 그녀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녀는 잠들었고 물이 우물에서 솟아올라 도시가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용은 잠에서 깨어났고 새로 형성된 호수 위에 언덕의 경사면에 서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았을 때 충격 상태에 빠져 돌로 변했습니다. 그가 서 있던 곳은 스카즈카였고 실제 이곳에 오면
용의 기다란 모습을 닮은 바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잠시 아름답고 슬픈 동화 같은 전설을 가진 스카즈카의 계곡을 감상해 보세요. 남자는 돌이 되어버린 슬픈 용이 되어 스카즈카 계곡을 알아봅니다. 슬픈 전설을 뒤로 하고 이제 카라콜로 갑니다. 수평선 끝이 보이는데 이곳이 호수라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너무 깨끗해서 당장이라도 물에 뛰어들고 싶지만 트레킹을 끝내고 이시쿨 호수를 즐기려고 합니다. 호수에서 현지인들이 여유롭게 즐기고 있네요. 기사 아저씨는 집에 물고기 사서 간다고 흥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비슈케크에서 출발한 지 10시간 만에 카라콜에 도착을 했습니다. 두 남자가 머무를 뒤에 게스트 하우스입니다. 두 남자는 알라쿨 패스 지도를 보며 계획을 세우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키르기스탄 2일차 아침입니다. 슈퍼마켓에서 간단한 물품을 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두 남자는 오늘은 카라쿨 이곳저곳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쟤는 말 안 하면 계속 직진이네요. 길 건너가야 되는데. 저 남자는
어디 가는 줄도 모르고 길도 모르면서 그냥 직진만 하고 있네요. 지금 가는 곳은 러시아 동방 정교회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1895년에 지어진 목조 건물입니다. 무슬림 문화에서는 성당을 보기 힘든데 이곳 카라콜에서는 관광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후 5시면 문을 닫고 입장료는 없습니다. 성당 입구에는 구걸하는 사람 몇 명이 보이기는 하지만 성당 안쪽에는 기도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리고 성당 내부에서는 사진 촬영 금지입니다. 그나저나 저 남자는 왜 저리 갈까요? 담당 PD는 이 남자의 심정을 알기에 그가 기도를 마칠 때까지 숨죽여 기다립니다. 진짜 영어도 안 통하는 나라에서 둘이 잘 돌아다닌다. 말도 안 통하는 나라. 바디랭귀지가 되잖아요. 바디랭귀지. 네, 아까 성당에서 보니까 바디랭귀지 안 되던데. 나름 했어. 나름 했어? 두 남자는 카라콜에서 한식을 파는 곳으로 이동 중입니다. 전혀 생뚱맞는데. 아니, 검색을 하니까 비빔밥을 판대 여기서. 근데 진짜 없어야 될 위치에. 허벌러네. 너무 호급죠. 일단 메뉴판 받고. 와, 이제 한식이 필요해. 입맛 다시신 거 벌써부터. 좋아? 내가 보니까 내가 지금 요거 딱 나가가 바로 거지가 된다 하더라도 네가 먹을 거야. 와, 주구장창 또 여기 찾겠다. 카라콜 있는 동안은 하루 세끼 여기서 다 먹겠네. 와. 두 남자는 오랜만에 한식을 먹고 여유로운 오후를 보냈습니다. 먹을 때 죽인다. 내일은 제티오브스 갔다가 이스쿨바가 수영해라. 와. 간다고 저 노을빛에 감성이 없어. 감성. 이렇게 키르기스탄에서 2일차를 마무리합니다. 키르기스탄 3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두 남자의 안색이 안 좋습니다. 한국에서 안 좋은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두 남자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두 남자는 게스트하우스 사장님과 비쇼케크에서 카라콜로 데려다준 기사님의 걱정스러운 배웅을 받으며 다시 비쇼케크로 이동을 합니다. 비슈케크로 이동을 하더라도 곧장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가장 빠른 비행기가 내일 밤 12시 40분에 있습니다. 결국 오늘 밤은 비슈케크에서 보내야 합니다. 비슈케크 방향에 하늘이 심상치 않더니 다 와가서는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두 남자는 파라콜에서 비슈케크까지 7시간 걸려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은 키르기스탄을 떠나는 아침입니다. 밤 12시 40분 비행기 탑승이라서 하루 정도는 시간이 붕 뜨는 상태입니다. 비행기 탑승까지 호텔방에서 우울하게 있는 것보다 밖으로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 PD는 남자를 데리고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 이곳은 알라르차 국립공원입니다. 알라르차 국립공원은 수도 비슈케크에서 35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1976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계절은 늦여름과 초가을입니다. 매년 5월 1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계곡에서 야영을 하고 축제를 즐긴다고 합니다. 이 남자는 여기에서도 동물 친구들을 부르네요. 키르기스탄이 중앙아시아의 알프스라고 합니다. 알라르차 국립공원에 오니 왜 그렇게 부르는지 이해가 됩니다. 4,000m 넘는 고봉에 있는 만년설이 눈을 시원하게 합니다. 지금 이 남자가 걷는 곳이 낮아 보여도 해발고도 2,000m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발걸음이 무거워 보이는 걸까요? 아님 한국의 일 때문에 걱정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무엇이든 간에 이곳에서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털어냈으면 합니다. 아니 한국에서 오신 것 같은데 네. 왜 오셨어요? 여기? 저희 생명해외봉사단 비상은 여기 키르기스탄 친구들에게 다양한 보건 의료를 전파하기 위해서 해외 봉사를 준비해서 키르기스탄에 오게 되었습니다. 보건 의료로? 네, 보건 의료로 오게 됐습니다. 아무튼 되게 멋진 친구들인데 이렇게 한번 얼굴 잡아주시고 아무튼 파이팅 하고 한국 잘 돌아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연히 이곳에서 만난 상명대학교 학생들에게서 밝은 에너지를 받은 것 같아서 두 남자는 힘을 내어 다시 걸어가 봅니다. 와, 이것도 보라. 날씨가 너무 좋은데. 오늘 날씨 좋다. 이때까지 비 오다가. 이게 좋아, 반바지 되고. 응. 아니, 착용감도 되게 좋아. 입은 듯, 안 입은 듯, 바지 같고. 또, 신발, 끈을 동여매고, 또 힘차게 올라가야지. 남자는 재정비를 마치고 힘차게 걸어나갑니다. 영어가 안 통하는 나라에서 미국인을 만나서 그런지 이 남자의 서비스가 참 좋습니다. 잠시 두 남자와 함께 알라르차 국립공원을 걸어보실까요?
두 남자는 현재 해발고도 2,400m 지점에 있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는 싶지만 비행기 시간 때문에 여기서 멈춰야 할 듯합니다. 남자의 얼굴에 아쉬움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고산지대라서 하늘에 구름이 끼면 금세 추워집니다. 남자는 옷을 입으며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 다음을 기약합니다. 담당 PD는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떠나는 것도 여행이지만 돌아가는 것도 여행이다. 우리 다음을 기약하자. 키르기스탄에서 4박 5일 차를 타고 이동만 하다가 끝난 것 같은 여행이지만 두 남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남자는 이곳까지 왔으니 가져온 텐트라도 쳐보고 내려가자고 했습니다. 텐트를 치고 한참 쉬고 있는데 구름이 밀려오면서 날씨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더 나빠지기 전에 하산을 하기로 합니다. 남자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오는 걸 보니 많이 아쉽나 봅니다. 곧 두 남자는 키르기스탄을 다시 찾을 겁니다. 깨끗한 거리와 환경, 친절한 사람들, 그 어떤 세상에서도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두 남자의 아련한 추억이 남아있는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신발 방수가 된다고 했는데도 저러고 있네요. 아저씨, 그 신발 방수 된다고! 죽어도 형 말은 안 믿으려는 녀석. 이제 두 남자는 한국으로 떠납니다.
Through everything, here we stand, hand in hand.